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이 안도감이 성장주와 기술주들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돋보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양지수 낙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36%의 하락세로 31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도 1원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여전히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함께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7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0.5% 가깝게 낙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103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하고 있고 기관도 소폭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수소 전기차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도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잠시 송구를 기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다시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주들의 시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에 간밤 애플의 신고가 경신으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성과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오늘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처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이제 낙폭을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말일이잖아요. 말일이면서 이제 MSCI 리밸런싱도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에서는 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이어질 수도 뭐 어떻게 보면 나올 거다라고 다들 예상이 되어 온 흐름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뭐 디램 업황을 반영해서 뭐 MSCI 비중이 줄어들지,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외됐던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비중이 좀 축소가 좀 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한 날인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그거 말고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크게 지금 뭐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 어제 밤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꽤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 부품주들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서울에서 뭐 전기차 이슈도 뭐 지금 좋은데,
오늘 전지 관련주들을 보면은 LG화학은 떨어지고 있고 SK랑 삼성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폰에서 이번에 애플에서 LG랑 중국 배터리 회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될 거냐 SK가 될 거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K는 지금 이미 미국의 증설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 SDI에서는 이번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슈가 나오면서 뭐 이 두 종목들이 뭐 LG는 하락하고 있지만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그 두 종목의 납품하는 이제 소재 부품 뭐 이런 종목들 장비 이런 종목들도 뭐 같이 미국 증설에 맞춰서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뭐 전지 관련주들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의 저궤도 위성통신이 뭘까라고 사실 있는 기능이 아니고 없던 기능이잖아요. 사실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네. 이제. 뭐 우주에서는 뭐 높은 궤도가 있고 낮은 궤도도 있는데 뭐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우리한테 잘 통하니까 사실 우리가 뭐 잘 안 통하는 핸드폰 통신사가 잘 안 통하는 지역에 가도 뭐 비상으로 뭐 전화나 문자가 가능하게끔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런 기능 하나만으로 어제 애플이 3% 올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케이스를 받아들여서 올라갈까라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갤럭시를 쓰느냐 아니면 아이폰을 쓰느냐 이거의 선택지에서도 뭔가 이제 하나의 메리트가 뭐 갤럭시는 폴드가 이제 있다라는 장점으로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애플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좀 범 핸드폰적인 기능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제 LG에서 핸드폰을 접었는데 이제 LG를 고집하던 이제 유저분들이 삼성으로 갈지 애플로 갈지 해서 선택지를 조금 더 애플 쪽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좀 부가적인 메리트를 좀 생산했다라는 것이 이점으로 좀 작용하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 자체가 큰 방향성이 없는데 어제 미국 증시도 시장이 반반이었어요. 올라가는 거 반, 내려가는 거 반이었는데 애플 하나가 3%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강해 보였던 것처럼 네. 일단 오늘도 시장 방향성은 크게 없지만은 뭐 애플 관련 종목들 좀 개별 종목들을 좀 움직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뭐 대형주들은 뭐 MSCI 리밸런스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부 예산 600조 통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뭐 대형주들은 뭐 리밸런싱 대로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뭐 애플 관련주 그 다음에 600조 통과에 따라서 뭐 정책 테마주들도 좀 움직입니다. 가지고 뭐 환경부 예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프라 관련 예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세금이 이번에 또 600조이면은 되게 역대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이냐부터 그 다음에 차기 대권주자분들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하겠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자가 뭐 제주도를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처럼 뭐 관련 정책을 얘기할 때마다 관련 정책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뭐 테마 장세로 보시고요. 종합을 해드리면은 큰 방향성은 없지만 종목별로 움직이니까 일단 리밸런싱 이후에 오늘 좀 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큰 이벤트나 또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큰 모멘텀들은 없는 좀 장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라 이제 해당 종목들의 수급이 어떻게 이동할지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요. 또 간밤에 애플이 또다시 한번 신기록을 썼습니다. 시가총액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시총 1위 그 실적을 크게 내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나온 이 애플 관련 이슈에 따라서 관련주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고 또 정책 테마주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오늘 장 좀 쉬엄쉬엄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주 원료의약품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조금씩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늘도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이제 8월 19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며칠 되지도 않은 종목인데 문의도 있고 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많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부러지던 종목들도 일단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권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때도 지속적으로 한 241선 인근에서는 지지가 나온 종목이다 추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추세가 나온 다음에 양봉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짧게 3,500원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00원까지 일단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은 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요일날 이제 오후 방송할 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은 되게 급하거든요. 신용 대출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도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빼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계좌에 100억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거나 하이닉스를 사고 싶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왕 살 거면 최대한 빠진 다음에 사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장이 어렵더라도 지지라인이 확실한 종목들을 모아가실 수도 있는 장이거든요. 내가 돈이 내 통장에 한 100억이 있다, 10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실 겁니다. 손실이 좀 나면은 막 앉아보자 못하실 거고 수익이 조금 나셔도 바로 빼고 싶은 심리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 전략 세워보시라는 조언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좀 점검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B로 시작하는 B...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B로 시작하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10,000원대입니다. 10,000원대고 사실 뭐 이름은 들어봤을지 하지만은 뭐 매매를 좀 자주 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주로 대표적인 업종은 전력 설비입니다. 전력 설비로서 뭐 전기를 만들거나 공급에 필요한 뭐 전기 제어 장치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차단기라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아는 뭐 누전 차단기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뭐 네. 어느 정도 발전이나 이런 데 필요했을 때 좀 대용에는 좀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뭐 차단기를 중심으로 전기 제어 장치를 이제 개발을 좀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테마를 받은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원전 관련돼서도 테마를 좀 받기도 했었고요. 친환경 관련돼서도 테마를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시세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일단 뭐 최근에는 이제 거래가 크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좀 나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만 원대 이상은 항상 좀 지켜주는 흐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은 600조 예산도 있었고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 테마도 지금 기대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원전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친환경 관련돼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지대 지켜주는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B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전력 관련주인데 일단 최근에는 원전 관련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답으로 또 어김없이 B친구 영재가 올라오고 있는데 B친구 영재님 다음 힌트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장이 좀 힘들지만은 이럴 네.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꾸 마이너스 난 종목들만 보다 보면은 내 매매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확신 있는 종목인가 거기에 확신 있는 종목인 비중을 몰아야 될 때고 오히려 이제 개별 종목들은 숫자가 안 나온 종목들은 줄여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아까 이제 아미노로직스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지지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것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비싸서 못 사는 종목도 오히려 사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국내 최초 액체 로봇 연소기를 개발한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주나 방산 테마로도 좀 막 웃겨서 움직일 때도 있던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플라즈마를 활용한 친환경 및 대체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번 네.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리뷰로 그 당시에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100%가 넘는 수익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힌트를 아마 김동원 앵커님이었을 때니까 작년 2월, 3월일 텐데 저랑 같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빛으로라는 것을 이제 발음을 풀어서 읽으면은 발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쓸 때 예, 받침이, 네, 받침이 그렇게 이제 네. 힌트를 드렸던 앞에 세 글자를 그런 식으로 힌트를 드렸고 뒤에 두 글자를 테크놀로지를 두 글자로 이제 써주시면 된다라는 힌트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사실 좋은 흐름을 보였던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힌트가 좀 잘 주셨으면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기억나가지고 그때 좀 별로였나 보네요. 아 별로였다면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이평대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정답 문자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이 좀 어렵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정답이 아니라 재밌는 오답이거나 또는 여러분들 주식시장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 시장 맨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악재들,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버티기 힘든 요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이나 대출 자금들 받으신 분들 이제 납입해야 될 이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맞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은 여러분 혼자서 주식하면 어렵습니다. 함께 하시면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 나누면서 또 주식시장 헤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정답과 오답, 그리고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섯 분께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장전에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한 분께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간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강의 USB 하나 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B로 시작하는 총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일단 이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이름 힌트를 제가 사진 힌트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전문가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요즘 좀 힌트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엔 제가 다음 힌트 달라고 계속 쪼았는데 요즘은 제가 안 쪼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름 힌트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살 더 먹었더니 네. 가는 기가 먹었는지 요즘은 들리는 게 좀 시원치가 않네요. 아니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재밌는 이름 힌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1차 힌트 간단하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나 원전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B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9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진테크 매수가 47,000원에 비중 10%인데요.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네요. 공매도 타실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반도체 장비주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오늘 43,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공매도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4년 전? 제 기억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셀트리온 이제 뭐 이전 상장하기 전에 공매도랑 정말 이제 치열한 싸움을 했던 때도 있거든요. 막 이제 외국계 리포트가 막 뭐 갑자기 주가를 반토막 해가지고 뭐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을 겪으신 분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치가 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1년도 안 되신 분들, 자꾸 공매도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은, 그러니까 내 종목이 사고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시장이라는 큰 흐름을 이제 거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 많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유진테크도 반도체 전공용 장비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좀 낙폭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차트 보시면은, 사실, 사신 가격대가 못 사실 가격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중앙선은 1000원 자리인데, 이 정도 구간이면 상승 추세인 종목에서, 한 60선 지 정도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사실 못, 납득이 안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장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추세가 깨졌는데, 현재 구간도 전에 이제 올라왔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고점 상승이었던 이 구간이 깨지면 나중에는 지지 구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중요한 이제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돼주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한 42,000원대 지지가 돼준다면 반등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시고, 이 종목이 좀 장만 좀 돌아오면 충분히 5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 4만원 정도 좀 러프하게, 장이 조금 안 좋아서 밀리는 거면 종목이 문제가 없다면, 손절가 좀 러프하게 잡으시는 게 맞거든요. 한 4만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5만원 목표가 잡으셔가지고, 현재 구간은 보유하실 때다, 던질 때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42,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손절가 4만원, 목표가 5만원 제시해드렸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9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PHA 매수가 1,300원에 비중 60%입니다. 비중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 진단과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PHA는 전기차 관련주인데 오늘 1,6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짝 수익 중이시긴 한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전기차로 보는 것보다 네. 자동차 부품 쪽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전기차로에만 들어간다는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동차인데 뭐 전기차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로도 뭐 속해는 있는데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에라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또 방향성이 쉬워집니다. 뭐 지지난주에는 이제 일본에서 도요타의 감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에서도 자동차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뭐 제너럴 모터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에서 감산한 이 현재 상황이 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업종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 이유도 지금 거기서 나옵니다. 뭐 어제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좋았지만은 오늘은 또 이제 이 종목이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사실 올라오려면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물건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공급이 지금 안 돼서 이제 그런 건데 공급이 왜 안 되냐 봤을 때 그 원인은 동남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동남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그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정점을 찍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비중 다행히 매수가가 비싸지 않고 저가에 사가지고 갖고 계신데 비중 60%를 지금 실어야 될 만한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자리는 되게 좋았지만은 지금 업황 자체가 당장 살아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요. 비중만 좀 줄이고 가져가시되 뭐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 중에서 동남아에서 뭐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사시고 뭐 정점을 찍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조금 더 사시고 뭐 공급이 좀 풀렸다 이럴 때 조금 더 사시고 이제 이렇게 비중을 모아 가시면은 훨씬 더 대응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딱 지금 탁 1차 매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중 정도만 남겨두고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공급 차질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비중 60% 중에서 비중 조절하신 다음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0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캠스 분할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휴캠스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지난주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었죠. 이후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26,300원 정도 좀 5일선 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MNB라고 해서 모토니트로벤젠인가 하는 네. 이제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0만 톤 정도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했던 것 때문에 한번 뉴스가 나가지고 올랐는데, 뉴스가 나왔을 때 사는 것보다 사실 뉴스가 나오고, 조정을 좀 줬을 때는 이제 접근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5일선 밑이란 건 좀 아쉽긴 한데, 21선 인근 구간에서부터는 사실 분할 매수 접근해보셔도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구간, 전에 이제 저항을 줬던 구간, 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그게 한 2만 5천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 자리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한 2만 5천에서 현재 구간은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5일선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현재 구간부터 한 2만 4천 원대까지 한 61선까지도 한번 보시고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분할을 해서 접근하신다면은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환경 문제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겪어봤는데 그 우리나라도 사실 스콜 같이 이제 아열대 그 지방에서 내리는 스콜 같은 비들이 네. 내리는 걸 보고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해지는 것들을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산업 배출권 관련된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는 산업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 또 실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24,000원까지 한번 분할 쭉 펼쳐놓고 분할 매수해봐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양이고요. 24,000원 6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매수가 42,800원에 비중 5%입니다. 거의 반토막 났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블록딜 때문에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죠. 오늘 29,8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보유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블록딜 나오고 나서 시세가 지금 안 좋죠. 근데 블록딜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앞에 붙여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록딜이 나왔을 때 이 블록딜이 나온 그 가격이 주식의 고점이 되는 경우는 진짜 몇 개 없다. 정말 완전 최고점에서 뭐 잘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블록딜 나왔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 평탄한 흐름 속에서 블록딜이 나왔다고 해서 그 가격이 고점이 되는 경우보다는 그 가격이 잠깐 저항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저항을 한번 넘어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 이 블록딜 이후의 대응법이다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했었던 PHA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인데 이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관련주를 묶는 이유는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 자동차 만들 때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를 만들 때는 이 기술이 더욱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배터리들을 보관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전기차 반열에 올랐고 또한 예전에 뭐 테슬라에 납품한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 관련주들을 묶이니까 전기차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이 종목 가장 많이 납품하는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테슬라가 아니고. 그래서 네. 현대차에서 조금 더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거나 했을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대로 이어서 생각을 했을 때 현대차가 앞으로 전기차 생산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늘린다라고 아마 10명 중에 거의 10명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전기차 생산을 줄일 리가 없고요. 앞으로 점점 늘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명신산업이 현대차에 가지고 있는 그 매출 비중이 뭐 점점 줄어든다 해도 절대적인 양이 커질 수가 있고요. 뭐 실제로 뭐 테슬라에 얼마나 납품하는지는 회사에서 얘기를 해줘야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얘기만 해줘도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 좀 가져가 보시고요. 오히려 지금 블록딜 이후에 그 가격에서 추가 하락이 안 나타나고 있고 121선 위에서 또 이제 이동평균선도 대체적으로 이격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항선 맞고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흐름 없으니까 비중이 5%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담아보셔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록딜 이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이상으로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 의견과 함께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B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전 힌트 제가 앞에 네 글자에 대한 힌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대충 그냥 어감만 확인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빨간색 야채입니다. 저 야채 뭔지 아세요? 비트 아닙니까? 네, 그 말하시면 안 되죠. 네, 그 B로 시작하는 땡땡이고 뒤에는 이제 떡볶이죠. 요즘 유행 중인 떡볶이. 3만 원짜리? 네, 2만 원짜리 그거.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싫어하시는 그 비싼 떡볶이. 네, 이제 이 앞에 야채와 이 땡땡 떡볶이 어감만 비슷하게 잘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전문가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까 줬던 힌트도 낫지 않나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플라즈마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네. 활용한다는 게 플라즈마가 사실 이제 그 TV에서 저도 이제 뭐 화학도가 아니니까 TV에서 보면 이제 그 유리관 같은데 이제 플라즈마 이제 그 빛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본 적이 있어요. 손 대면 이제 손에 자석을 갖다 붙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그래요? 것들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빛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앞에 세 글자 생각해 주면 되고 네. 뒤에 두 글자 아까 말씀드린 기술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답 너무 어렵다. 또 이제 주식하는데 오늘도 장 안 좋고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우리 장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런 이제 파전도 좋습니다.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이런 힘든 국면들 통과할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물론 쉽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종목을 사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제가 이제 노란톡방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면은 항상 이제 종목 진단을 웬만하면 이제 장 끝나고 드리려고 하는데 종목 진단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매수 이유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매수 이유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실적이 좋다든지 또 모멘텀이 있다든지 뭐 전기차 잘 될 거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이번에 뭐 폴더폰을 샀더니 좋더라. 그냥 삼성전자 산다. 이런 이유라도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뉴스, TV 또 뭐 이런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생소한 종목들을 접근하셔야지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은 나중에 소위 말해 설거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B로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힌트 주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빛으로 약간 기술을 만든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힌트는 순환되는 거죠. 결국 작년 이맘때 네, 힌트로 돌아왔습니다. 똑같네요.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똑같습니다. 자, B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오늘 퀴즈 힌트를 최대한 열심히 드려봤는데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 모른다 하셔도 오답이나 재미 있는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으니까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네이처셀 매수가 28,75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지부진하나 했더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8월 한 초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3% 넘게 빠지고 있네요.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이었으면은 네. 안 사셨거나 사셨어도 진작에 매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고점에서 대놓고 나 고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대놓고 나 고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뭐 그 뒤에 이제 빠진 뒤에 뭐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뭐 매수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앞에서 대놓고 이제 고점이다라고 보여주고 난 흐름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 흔적들을 볼게요. 그 흔적들을 보면은 7월 23일입니다. 이 좀 한눈에 보이는 음봉이 있죠. 앞에 저런 음봉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할 때 유리한 건요. 앞에 이렇게 좀 두꺼운 양봉이 나온 이후에 매매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지. 이런 음봉이 나온 뒤에 아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빠지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은 잘못된 선택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이 앞에서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앞에 거래 많고 음봉 때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처럼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이때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안 좋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에 매수한 이후에 대응이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 뒤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반등이 나올 수 있냐를 봤을 때 앞뒤를 비교를 좀 해보면요. 앞에 일단 이만큼 거래가 나왔던 거는 최근에 거래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조금 아래인 21,500원 이상 정도는 이 정도 앞에 여기서 나왔던 상승 정도는 지켜주어야지만 뭐 어느 정도 한 26,000원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절가를 한 21,000원 정도로 잡고 한번 보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한 뭐 매수까지 안 와도 26,000원 정도부터는 좀 매도를 좀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뭐 복지약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이라든지 뭐 어떤 뭐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손절가 21,000원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됐을 때는 목표가 2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6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IDT 매수가 21,700원의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맞췄어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다시 백신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아시아나 항공은 잘 갔죠. 아시아나 항공은 잘 갔고 네. 지금 일단 코로나 어쨌든 아시아나 계열사들이 한번 이제 그 시장에 조금 이제 버림을 받았었죠. 신뢰를 좀 잃었었는데 횡령 배임 문제 때문에 정치까지 했다가 어떻게 보면 관뚜껑 열고 다시 이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를 잃었다가 어쨌든간 이제 코로나 이후를 보면은 사실 항공주들 안 볼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좋게 얘기하면 위드 코로나는 사실은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손 쓰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우리가 그냥 독감처럼 끼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문을 빗장을 잠그고 살 수는 없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모멘텀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단이 아주 높은 것 때문에 평단을 낮추셨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IT는 못 올라왔는데 아시아나 항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거든요. 아시아나 항공을 못 사신 분들 IT 쪽으로도 수급하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 한번 보유하시고 어쨌든 한번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정지당했다가 풀렸는데 바로 정지당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제가 주식하면서 한 16년, 17년 동안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리스크는 조금 테이크는 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사셨던 이제 평단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이제 그 평단가에 대한 2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간 코로나 이후를 보고 살았으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비행기가 이제 뜨고 여행 가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길게 보고 사셔야 되는 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난 이거 사가지고 길게 볼 거야 하는데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갑자기 길게 몰랐던 그 심리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매수 이유가 중요하다는 게 매수 이유가 분명히 살아 있으면은 가져가셔도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새로 이제 자금이 있으면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 매수가보다 이제 빠졌다고 예를 들어서 바로 정리하고 하면은 다시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이제 또 여행이 활발하게 되면 이런 것도 수혜받을 때 올라가면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2만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를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2만 원 잡으시고 장기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9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케미칼 매수가 276,150원에 비중 14%입니다. 더 보유하고 싶은데 목표가 손절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8월 10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급등했을 때 함께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다시 좀 손실 뻔이 되셨는데 이번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유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세 계속 좋았다가 지금 조금은 좀 주춤하면서 뭐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조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 측면 자회사 볼 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외국인 수급도 이제 더 들어오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뭐 3상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약의 유통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이 확장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뭐 이제 앞서 다른 종목 말씀드렸을 때 뭐 음봉이 크게 나오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위쪽에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 흔적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손절을 걱정하는 것보다 아, 반등이 언제 나오려나 이런 시간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오히려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36만원, 7만원, 8만원까지도 다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한 32만원 선에서라도 분할 매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비중도 15% 좀 내외고 매수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적당하니까 그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인터파크 매수가 9,870원에 비중 12%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수익 사실 높은 데서 매수를 하셨네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높은 데서 매수를 하면은 리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문화 그 티켓 같은 거 티켓팅이 이제 활발해진다고 생각하면 포스터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긴 했고 매각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무너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신 가격이 크다면은 매력적인 기업이고 고점이어도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슈팅 나온 종목들은 밑에 빠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선 기준으로 보셔서 21선이 깨지면 정리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B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비츠로 테크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름은 정말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 다 아는 종목을 손을 대면은 인터파크도 아까 이제 사실은 메가 유시 때문에 이제 한참 이제 흥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뉴스가 사그라들면 사실은 다시 한번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소한 종목들이라도 자리가 좋으면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잡고 이제 대응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 한번 이제 고점 이 13,000원 인근에서 강한 저항선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표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바닥 한 241선 인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 지지 줬던 10,00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비츠로테크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또 온 문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비츠로테크를 잘 맞춰주셨는데 도원앵커님 그림인트 보고 비트컴퓨터인 줄 알았네요 하면서 저 오늘 사진 힌트는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비츠로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전구라도 하나 가져오시고 그러셨어요. 아쉽네요. 다음에 내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오늘 재밌다는 칭찬 문자도 많이 왔는데 0123번님께서 하하호 이 프로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감사합니다. 정답 비츠로 테크 맞춰주셨고 또 바로 밑에 3947번님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2759번님은 또 오늘 처음 시청하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정답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진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뿌듯한데요. 장이 어렵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요즘 같은 장 또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왜 우리 장 빠질까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개인이 되게 불리한 시장입니다. 어쨌든간 대출에 쫓기거나 이자를 내야 되는 압박감, 원금을 갚아야 되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한 100억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여유 있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신용 물량도 하시면 안 되고 좀 여유 있게 쌓아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또 힐링과 수익 모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분은 정답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비비고 만두 비 오는데 먹고 싶지요? 조금
살짝 얄미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비비고 좋아하시잖아요, 전문가님. 네. 먹고 싶으세요? 네, 맛있겠네요. 만두국 먹으면 되겠네요. 드시고 싶으세요? 비비고 만두가 사실 네. 만두계 이제 레토르트 만두계에서는 이제 정석이다. 옛날에 이제 보양 만두가 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을 점령하는 때가 있었는데 판세가 많이 바뀌었죠. 신세대와 구세대 간에 이제 뭐 X세대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 MZ세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의 그치. 이제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또 저녁 힘드시더라도 네. 좋은 맛있는 음식들 드시고 고향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향만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네, 오늘도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 이렇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시황 뉴스나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금 나오게 되면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떤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출발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등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10시 반 구간에서 저점 지금 형성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0.12% 하락한 3,14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외국인들 특히 2차 전지나 수소 섹터들 많이 러브콜 보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7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그래프 그려내면서 10시 반 구간 저점 형성을 했고요. 현재 0.28% 내림세 기록하면서 102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들 매도로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매도와 매수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1,6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폴더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9월 1일에 예약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 벌써 대기자만 100만 명에 달하면서 역대급 흥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파인테크니스 4%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KH바텍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DKCD도 3%대 강세 속에 폴더블 관련주들 오늘도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제품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폰 관련주도 특히 OLED 쪽 덕선 네오룩스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위성 탑재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관련된 우주항공 쪽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6%대 보여주고 있고요. 켄코아로 스페이스 현재 2.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게임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 토, 일 하루에 1시간만 게임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제가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 그동안 급등한 이후에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위메이드는 무상증자 결정과 함께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18%의 급등세 유지하면서 97,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신규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내용의 골자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13, 18%,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규모를 거의 줄여내고 있습니다. 현재 147억 원까지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고요. 매수 상위 종목에는 IT나 또 플랫폼, 2차전지 같은 성장주들 위주로 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